분 잘 어울리시는데. 괜히 남편 겉절이로 불러갖고 지금 둘이 썸 타는 거 아닙니까? 아예 전혀. 아니, 그러니까. 그따가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나를 불고 좀 떨어진, 덜 떨어진 놈 불러갖고 이거. 약간 설계친다니까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삼형이가 설계팅을. 부산, 부산 여자들에 대한 어망이 있어가지고, 소개팅을 좀 시켜달라 해가지고. 아, 근데. 형이 자리 만든 거지. 부산 여자들이 이쁘긴 이쁘다. 이쁘지. 내고요. 아니 무슨 얘기인데 인정입니까? 개소리세요. 아유 괜찮습니다. 일단은 이게 안주를 좀 신경놨으니까. 네. 아 술은 뭐 좀 하십니까? 수영 선수면서 술 많이 좀 잘하시지 않나요? 어, 좀 많이 먹어. 아, 드시겠지. 저번에 우리 한번 사수 한번. 아, 저 본 적 있는 거 같아요. 그때 옆에 어떤 형님 있고 형이 금주당에서 아닙니까? 어 아니야. 형님 여자 겁나 막. 와 여사노바네 여사노바. 이런 남자보다 제가 더 낫습니다. 저는 여 저는 여자가 없어요. 아 인상 좋 좋다. 아니 그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뽀뽀하라 뽀뽀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고 뽀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이고 만나자마자 사랑한대 미친놈이. 아 좋은데. 아니 만나자마자 사랑한대 미친놈 아니야. 자, 추천 제가 좀 넣어자, 얘들아. 추천 절차. 아, 추천 제가 참 부탁드릴게요. 팬가입도 좀 많이 해주세요. 거기, 연세가 몇 살이죠? 저요? 네. 남자친구 없으십니까? 네. 무서운 분. 아, 남자친구. 아, 무서운 분 맞아. 아, 무서운 분이야. 아, 제가. 네. 아, 제가. 네. 무서운 분 아니면 뺏을래요. 아, 뺏을래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 자신감이 엄청 뭐, 어? 상승했다. 원래 형님 자신감 갖고 왔습니다. 네. 자, 매매 뭐냐, 1600명 뭐냐. 와, 101개. 와, 술병 101개. 감사합니다. 네. 여성분 리액션 높으니까. 리액션. 이런 거 있잖아요, 누나. 이거 귀엽게 좀 해주시면 형님. 자, 리액션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보고 싶습니다. 자, 대박이야. 감사합니다. 잘 녹네요. 오늘 첫인상 어때요? 첫인상 뭐, 아까 전에 방송으로 좀 봤는데, 그냥 뭐, 좀 뭐. 뭐 그냥 약간 뭐 귀여우신 것 같습니다. 귀엽다. 예, 네, 뭐 많이는 많이는 아니고. 본인 스타일이세요? 그냥 뭐 약간 뭐 내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아니 뭐 형님들 매력 아니, 왜 이렇게 거만합니까? 아니 매력 어필을 여자가 해줘야 내가 뭐 공감을. 아니 매력이 남자가 해야. 매력 어필요. 저 매력 있습니다. 방송 보세요. 아니요. 안 본다고 말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형님 올 때부터 약간 실망한 게. 아니 아니요. 전화하고 딱 말하는 순간부터 막 목소리가 내. 내 말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 오해, 오해. 거의 진짜 어려우셔갖고. 아니, 부산 여자들이 얼마나 시크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원래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부산 여자들이 엄청 시크하고 도도한데. 아, 핑가 이, 저, 누가, 삼명이가 너무 좀 거만하게 좀 오는 것 같아. 그런 분위기인데? 저 오늘 그냥 인생 걸고 왔어. 뭐 아니면 도다. 뭐 아니면 도. 완전 차일 거면 그냥 여지 없이 그냥 차이자. 완전 꼬실 거면 완전 꼬시자. 아니, 근데 향수를 너무 많이 뿌렸다. 머리 아프다. 아, 저? 형이 그러면 자리 바꾸 아니, 개밥 신내하고 섞인 것 같아. 형님 그 여자분 향수 냄새 나면 형님 잘했어. 아 아니다. 아니 형이 여기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아 네 진행하시죠. 어, 이 자리 형이 형이 앉아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수를 너무 많이 뿌려봤습니다. 아 컨셉이 아니고 컨셉이 아니고 제 스타일입니다. 향수하고 이 몸에서 나는 냄새하고 섞여가지고 아, 네. 개밥 신내가 난다. 개밥 나면 남자 아 냄새 나는 남자 어떻습니까? 개밥 냄새 나는 남자 어떻습니까? 냄새나는 남자는 싫어요. 그러면 사랑하면 시켜주셔야죠. 아닌가? 아, 그 죄송합니다. 그 드림이 너무 싫어요. 자, 우리 드림, 저, 음산용으로 치려면 이제 아프리카 TV에, 철구 똥바지. 어? 형님, 그 벗어났습니다. 철구 똥바지로 이제 방송 와, 있고. 고고신형님. 고고신형님, 배양이 감사합니다. 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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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구 똥바지로 제가 일단 유명하고요. 네. 철구 똥바지로 네. 유명하고. 이분. 그리고 이제 뭐냐. 저 뭐냐 아프리카 TV에 이제 뭐 귀요미 방송으로 만능 방송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그 게임 방송 하다가 말아먹어갖고 3,000만 원 말아쳐먹고 지금 멘붕하고 멘탈 좀 붕괴돼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연봉도 저도 뭐 일반 뭐 직장인들보다는 괜찮고 예 누님 이제 나이가 소리스러워 형님 남자가 속에 매력 없다는 거구나 여자도 매력 없어 아니 형님 프로필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번에 이제 수영 강사시고요 오, 옆에 이제
옆에 분은 이제 수영 강사분이시고, 나이는 이제 28살이시고, 혼자 사시고, 그리고 이제. 남자예요, 어, 제 방송에 얼마 전에 게스트로 한번 출연을 하신 분이에요. 하신 분인데, 오늘도 제 동생, 은상용이랑 이야기 안 하고, 제 동생 방송에 어떻게 한번 소개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또, 어? 누구,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예스, 오케이. 아, 미안하다. 거의 상상. 힘들도 공부상인 이야기 안 하고. 아, 예. 근데 어떻게 뭐 수련은 어때요? 화면보다 훨씬 안봐. 제 방송 안 봐주시네요. 저도 좋아요. 너무 이쁘신 거 같아요.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다가 어? 뭐 이렇게 공감성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처 주고받았다. 이 방송을 떠나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공감성이 형성이 되면 저한테도 물어봐요. 만날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만납니다. 아, 여자가 먼저 연락 오면은 뭐. 아, 여자가 먼저 만났다고 먼저 연락이 오면은. 네, 만날 생각은 미치고. 뭐. 저 먼저 연락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도 먼저 연락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이 새끼 갈 때까지 가쁘네, 미친 새끼. 어? 거울 제가 먼저 할게요. 거울 안 보세요. 네, 아, 거울 보고 있어요. 아. 제 얼굴 봐도 제가 좀 더 나오네. 아. 화면이 강하게 나와 실제로 보면은 귀여워요? 네, 화면보다는 강해요. 몸무게가 몇 킬로입니까? 저 아주 그냥 10대입니다 지금. 네, 네, 네. 아, 저 옛날에 됐을 때 155kg. 155kg. 살 빼면 됩니다. 살찐 거 뭐 몇 킬로세요? 몇 킬로십니까? 45kg. 아, 죄송합니다. 여자는 여자는 저보다 155kg, 45kg. 형님 몇 킬로입니까? 몇 킬로가 말하자면 형님 몇 형님 소개팅이 아니고 이거는 공격입니다. 공개를 아, 여기서 말한 공격 아닙니까? 아 아니에요 형님들 세배인데 어. 형님들 근데 결론은 원래 좀 뚱뚱한 남자였어. 그렇지 미녀와 야수란 말이 있지. 어, 미녀와 야수. 원래 미녀는 야수를 좋아해. 아 진짜. 근데 니는 너무 야수야. 거의 동물이죠. 야수 눈빛 아닙니까? 사로잡잖아요. 머리 와서 말해줬어요? 네. 어? 아니 귀여워. 지금 뭐 지금 뭐 인정 모독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여기 진짜 찌개다시 찌대다시라다 이것도 좋고. 아 찌개다시도 깔끔하죠. 네 콩나물국 나오고 동그랑땡 순두부 뭐. 저 뭐야 저 계란찜하고 엄청 뭐 많이 나와. 이게 맛집이야. 맛집. 소주 몇 병 정도 드십니까? 소주. 오늘 그러면 두 병 먹읍시다. 아, 여기까지 갑시다. 아, 오늘 뭐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역사를 그냥 쓰겠습니다. 아니 책임, 아니, 술이 취했다. 책임질 수, 본인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책임은 뭐 모르겠고 일단 먹어봅시다. 아니 본인이 지금 술이 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술이 취하면은 지게차 불러야 돼. 아, 저, 근데, 저. 지게차 불러야 되니까. 저 이틀 전에 왔고, 이 가게에서 4병 먹었거든요. 예, 예. 남자가 술이 세야 됩니다. 네, 저 술이 세야 돼. 당신 취해도 제가 보필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 그렇게. 예, 예. 누나를 안 부릅니다. 야라고 안 부른, 야라고 부를까요? 아니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나 오늘 분위기 좋네요. 아, 오버페이스. 오픈페이지 아니고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지. 예. 예. 와. 와. 알바생님 몇 살이십니까? 팔쪽이 되라서 봐봐. 여자친구 있어요. 자, 이게 문어. 저도 여자. 자, 이 문어 죽이다, 문어 죽. 문어 죽. 어우. 파이팅! 아, 이게 문어 죽인데. 와, 죽. 어, 근데 아, 그 아저씨 대머리가, 아우, 너무. 누가 대머리? 너무 빛이 난다. 아, 눈이 너무 부신 부분이네. 파죽이 아니고. 문어 죽인데, 나 파죽인 줄 알았거든? 아, 문어 죽인가, 이거. 먹어본 적이 없네. 이게 뭐예요? 통문어. 통문어. 이걸 형이 두 접시 먹었다? 와. 이제 또 고추장 양념 또 살아있다. 자, 요거. 현재 추천지게 찾기 한번 해주세요. 팬가입니다. 와, 이게 뭐 숙회 같은 거네요. 방이 몇 명 보냐? 지금 몇 명 봅니까? 방송 몇 명 보고 있어요, 지금? 시청자들 몇 명 있습니까? 깜빡아, 나 대본은 안 나왔던 거야. 내가 다 촬영을 넣고 100만 원을
여자분 옆에 형님한테 잘못한 거예요. 아니요. 2000...